네. 부동산 임대인 해가지고 법정 담보 물권 나옵니다. 네.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원래 질권 저당권은 약정이 맞죠. 전당포 가서 소비대차 하고서 동산 담보 주는 게 질권이고,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서 부동산 담보 주는 게 저당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임대인 차임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인 뭐예요? 동산을 압류하면 법정 질권이고, 임차인 밑에 보시면은 건물 있죠. 압류하면 뭐예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최후 2년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거 2기가 아니에요. 최후 몇 년? 2년. 그러니까 갑 토지에 대해서 을한테 뭘 빌려줬는데 토지 임차권 설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임차권 설정한 을이 여기다 뭘 지은 거예요?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임차권은 뭐 하지 않았어도 건물을 뭐 했으면 등기 7월 1일 이후에 이 토지에 만약에 병한테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7월 15일이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르니까. 요 토지 족보는 없지만 건물 족보가 요 족보보다 빠르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임차권 들어와서 등기면 늦겠죠. 그때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이런 상태에 있다가 그러면 을은 열심히 뭐 내야 돼요? 차임 내야 돼 안 내야 돼? 차임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만약에 뭘 하자면, 차임을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갑 야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갑이 거기 보시면 2기가 아니고 몇 년? 최후 몇 년? 네, 최후 2년. 차임 채권 있죠? 자, 차임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이 건물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압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이 건물을 뭐 하게 되면, 압류하게 되면 뭐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 효력이 생겼으니까 들어가서 몇 년? 차후 2년 차임 채권을 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까? 혹시 건물이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뭐 받을 수 있다는 걸까? 우선 변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정 뭐라고요? 저당권. 2기가 아닙니다. 몇 년? 2년. 그러니까 임차인 소유 동산 압류하면 질권과 같은 효력이 있고, 임차인 부동산을 뭐 하게 되면, 압류하게 되면 저당권 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 네, 그러면 84번 가겠습니다. 몇 번이요? 84번. 자, 84번은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은 왜 틀렸을까요? 최후 2기가 아니고 뭐예요? 2년이죠. 자, 해지 사유 들어갈게요. 무슨 사유요? 해지. 자, 차임을 뭐해서? 연체해서 들어갈 때 해지 사유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 임대차 했습니다. 무슨 대차요? 건물 임대차. 자, 골라보세요. 해지 사유가 2기일까 2년일까? 네? 해지 사유, 차임 연체했을 때 2기다 2년이다? 2기 아시겠어요? 자, 건물, 토지를 임대차 했어요. 자, 토지 임대차는 해지 사유가 2기일까요? 2년일까요? 응? 왜 욕을 하고 그래요? 똑같이 2기야. 해지 사유는 뭐이든 건물이든 토지든 전부 다 뭐예요?
이기 차임에게 달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게 나올 줄 알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해지생산보다 몇 기? 이기입니다. 근데 법정 저당권은 최후 2기가 아니에요. 뭐다? 2년. 그래서 84번은 2번.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수 매수권 몽땅 정리합시다. 조문 얘기, 조문 틀리면 말라는 얘기예요. 자, 지상권 갑니다. 물권이에요. 어디요? 물권의 지상권을 가게 되면 주인이 누구죠? 지상권 가면 누구도 있고요. 지상권 설정자도 있고요. 누구도 있을까요? 네, 지상권자도 있죠. 네, 지상권 설정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거기 285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285조 2항에 전항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께서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공작물 수목 매수를 청구한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뭐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럼 누구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지상권 설정자도 매수권 있죠? 자, 그 외에는 283조 지상권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지상권자 283조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뭐 할 수 있다? 네, 1차적으로 갱신 청구 들어가죠. 이거에 대해서 주인은 예스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럼 이 갱신 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일까 형성권일까? 청구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2차적으로 설정자가 예스하면 갱신 되겠죠. 근데 두 번째 항에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원하는 것은 영어로 노예요. 거절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환 공작물 수목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2차적으로 매수청구 들어가죠. 이 매수청구에서 주인께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건 형성권이야. 사야 돼. 좋든 싫든. 그러니까 계약이 끝났다. 1차적으로 뭐 던져서? 갱신청구권 던져서 누가? 설정자가 예스하면 갱신 되겠죠? 노하면? 끝내줄 거 아니야. 그때는 뭐야? 지상 뭐야? 매수청구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줄여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네, 이렇게 네모를 칠게요. 이렇게 네모, 네모, 갱신 청구권 갱에서 영어로 노하면 그때 뭐 들어갈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갱에서 뭐 하면 노. 자, 우측에 전세권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 전세권 들어가면 주인 명칭이 뭐죠? 전세권 설정자가 되죠? 자, 설정자는 부속물 매수권이 있을까, 없을까? 설정자 있어요? 몇조 있어요? 316조 2항? 1항? 1항 있네.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 때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뭐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설정자도 있네요. 두 번째 항 전환 경우에 부속 물건이 설정자 동의 얻어서 부속시킨 것일 때 동의. 설정자에 대해서 매수청구 들어갈 수 있죠. 또 부속 물건이 설정자로부터 만 경우 매수한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죠. 그럼 누구도 있어요? 전세권자도 들어갈 수가 있죠. 이쪽은 지상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네, 부속물 매수권. 여기는 두 가지가 있네. 뭐? 네모 잡을게.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로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동의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또는 매수한 경우 동매.
뭐라고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는 그대로 지상물, 부상물 그대로 가죠. 근데 권자들 할 때는 이렇게 네모 이렇게 걸쳐 들어가는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지상권자 네모는 뭐예요? 갱신 청구권 던져서 갱노. 여기는 동매. 동의 얻었거나 뭐한 경우? 매수한 경우. 그리고 특징. 이제 밑에 가면 643조가 나옵니까? 네? 임차인의 갱신 청구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체 목축을 목적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을 때 건물 수목 기타 지상설이 현존한 때 283조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아이고, 그럼 어디랑 갔다는 얘기일까요? 토지 임차인은 어디랑 갔다? 갔다. 그런 얘기. 아셨어요? 근데 토지 임대인은 없어. 누구만 있어요? 그 다음에 646조 있습니까? 646조 있습니까? 임차인의 부속물 있죠? 그거 읽어보니까 같아. 동의 얻어서 부속한 경우, 산 경우 있죠? 아, 그럼 어디랑 같을까? 전세권자랑 같네. 그러면 조문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정자들은 지상물, 부속물 있죠. 지상권자는 네모 지상물. 전세권자도 네모 부속물이죠. 그죠? 이 네모만 어디서? 토지 임차인은 누구랑 같고? 지상권자 같고, 건물 임차인은? 같네.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네, 조문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매수권은 지상권, 전세권에서 내기보다도 임대차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매수권은 강행규정일까, 임의규정일까? 강행규정. 자, 85번 밑에 문제 있습니다. 틀린 거, 정답은 4번. 건물 매수청권 갖는 을이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갑은 매수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형성권. 그러니까 살 능력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살 능력이 있을 때 뭐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갱신 청구권 던져서 그럼 저쪽에 예스 노 할 수 선택 권한이 있는 거죠. 예스 하면 갱신되고 노 하면 이제 노발대발 뭐요? 매수 청구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 청구권 던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꼽에다 손 놓고서 어떻게 돼요? 공손하게 하고 설정자가 뭐 하면? 노 하면 손 내리고 노발대발 반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못 산다고 사야 돼. 좋든 싫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권? 형성권.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 그게 전부 잘 보고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적, 2차적 이런 말이 좀 나오죠. 예? 자, 직접 점유자가 침탈 당했어.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죠. 그럼 점유물 반환 청구권 던질 수 있죠. 그럼 1차적으로 나한테 달라면 될까? 안 되지. 아직 무슨 관계 있으니까. 계획관계 있으니까 1차적으로 침탈자한테 누구한테 반환해라? 직접적으로 반환하라. 얘가 반환받기를 원하자면 2차적으로 나한테 달라면 되죠. 거기도 1차적, 2차적. 자, 침탈이 아니고 무단전대 있습니다. 무슨 전대요? 그러면 204조는 못 던지지만 213조로 던지고 공격할 수 있죠. 이때도 1차적으로 나한테 던지면 안 돼. 누구한테? 직접점유자. 2차적으로 누구한테? 나한테. 1차적, 2차적 나오죠. 직접 점유하고 간접 1차, 2차 나오죠. 두 번째 또 1차, 2차가 아까 어디서 나옵니까? 경락을 받았을 때 면적이 부족하다. 권리하자, 물건하자. 권리하자. 그러면 경락에는 1차적으로 누구한테 공격하고?
채무자 공격하고 채무자가 뭐가 없으면 자료가 없으면 2차적으로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공격해야 되겠죠. 자 여기도 갱신 청구도 1차적으로 먼저 뭘 던지고 갱신 던져서 노했을 때 2차적으로 매수권 들어간다는 거 1차 2차 기억하셔야 돼요. 자 86번 임차내 부속물하고 윗비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1번 윗비 상한 청구는 임대차 종료시 들어가죠. 자 물건의 구성 부분이 되면 부속물이 아니죠. 이건 부합물입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매수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분리하면 뭐요? 유관이고 무효. 일시 사용이 명백할 때는 매수 부속물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유입비상한 청구권 목적 반환받을부터 1년 아니죠? 6개월. 86번 1번. 네. 87번. 자, 동의 없는 전대. 80번 오른 지문은 3번. 다음은 임대차 계약이 뭐하는 경우 존속한 한도 내에서 병익에 불법 전환 차임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뭐요? 없다. 아시겠습니까? 왜 없을까요? 거기 키워드가 임대차 계약이 뭐한다고 그랬어요? 존속하는 한도라고 그랬죠. 그럼 존속한다는 얘기는 가무을한테 여전히 뭐 받을 수 있다? 차임 받을 수 있으니까 차임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뭐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80년 정답 몇 번? 3번. 다음 88번 가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5번.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병은 갑에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 요거는 그 앞 그 조문 보세요. 좀 뭐냐면 몇 조? 630조를 보세요. 몇 조요? 630조 줄거져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뭐 했어요? 전대했죠. 전차인 병은 직접 임대인 갑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가 있지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갑, 을 했고요. 을 이렇게 해서 병 있죠. 자 갑한테 병은 갑하고 병은 원래 관계가 없죠. 그래서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 뭐는 없고 권리 못 던져요. 못 뺄 게 없다는 걸까요. 몇 조에서 그러니까 병이 필요비 윗비 지출하면 누구한테 병은 을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몇 번? 그 5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병은 갑한테 의무가 있지 뭐가 없다? 권리가 없습니다. 88번에서 4번 보충할게요. 갑의 동의를 얻었을 때 병은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갑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한다. 요거는 그 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몇 조? 630조 두 번째 지문. 뭐라 했습니까?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됐잖아요. 조문 그대로 냈을 때 이거 탈담 될까 안 될까? 조문을 냈더니만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임 지급 기준 이전 준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지만 기준 이에 준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지문 틀렸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조문을 그대로 떠서 내는데 그걸 틀렸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단지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조문상은 병은 을한테 차임 준 것 가지고는 누구한테 갑한테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조문 자체는. 근데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병 자신의 지급 기준 날짜 이전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없고 대응할 수가 없고 자신이 준 날짜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조문상은 병은
갑한테, 을한테 준 차임 지급 가지고 누구한테, 갑한테 대항하지 못한다고 조문 돼 있잖아요. 근데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급 기준 이전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없고, 언제는 대항할 수 있는 거야? 그 지금 날짜 준 것 입고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대항할 수 있겠죠. 해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 전대 가지고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무슨 규정? 제가 그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임대차 위에다가 순서를 적어봐. 계약법 순서. 적어보라니까. 왜 또 멈추고 있어? 임대차에 뭐가 있을까? 순서가. 교환이 있겠지, 교환. 그게 뭐가 있을까? 매매가 있겠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매매 위에 뭐가 있을까? 계약 해제가 있고, 그게 계약의 효력이 있고, 계약 성립이 있죠. 여섯 개가 있습니다. 법전 순서라고요. 약정, 약정, 성립, 효력이 생긴다, 계약의 효력. 효력이 있는데 안 갖고 오네. 그래서 체불 문제 삼아서 하는 게 계약의 뭐예요? 해제.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 두 번째 타이리가 계약의 효력, 세 번째가 계약 해제죠. 세 가지라면 세 가지. 그 다음 뭐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단 말이에요. 목차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내 말은. 그러니까 임대차 안에 표면적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임대차 들어오기 전까지 그 앞부분 모를 때는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규정? 물권법 가면 표면적 강행 규정이 지상권에 붙어 있죠. 어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 전세권 설정 배제 행위도 유효지. 그죠?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 유효죠. 왜? 아니, 지상권이 아니니까 유효야. 근데 임대차는 들어와서 뭐 전까지는? 전까지는 무슨 규정? 그러면 계약의 성립에 승격 발발, 도달주의, 발신주의죠.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주니까 계약하면서, 야, 너하고 나하고는 도달주의야. 그럼 도달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계약에 효력 들어가면, 네, 위험 부담,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럼 계약했어. 상무 계약 체결 후 양적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맺었어. 위험, 무효.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인데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특약도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불과 학력으로 모든 손해를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특약도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위험 부담이 무슨 규정이니까? 됐죠? 항변권도 임의 규정, 강행 규정. 그럼 다시 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법정 해제,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네? 왜요? 임대 전이니까. 그럼 법정 해제 조문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중도금 안 주면 자동 해제 특약 맺었어요. 유효, 무효? 왜요? 임의 규정이니까. 매매 들어갑니다. 해약금 해지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특약 맺어서 없는 걸로 할 수도 있겠네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맞아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네. 약속을 정한 책임이 아니죠. 담보 책임은. 뭐 하지 않아도. 약속 정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또 매도인이 뭐 일부러 고의 과실로 물건 뭐 하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뭐가 없어도,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무슨 책임이다? 법정 무과실 책임 맞아요. 그럼 쉽게 하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쓰지 마세요. 법정 무과실 책임이므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경감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매도인 담보 책임 경감 특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응? 왜 유효? 임의 규정이니까.
이렇게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은 무효이다. 앞에 거는 맞죠? 법정 담보 물권은 맞지만 배제 특약 유효하잖아요. 또 매도 담보 지금 법정 무과실 책임 맞죠? 그래도 경감 특약은 뭐야? 유효. 왜? 왜 임의 규정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 물권법에서는 지상권에 딱 하나 있고 채권은 어디 붙어 있다고요? 임대차 있다. 네, 89번 정답은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일체 행사하지 않는 것은 누구한테 불리함으로 임차에 불리하니까 효력이 없다.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읽어보세요. 네? 자, 해볼까요? 1번. 해보세요, 1번. 2번. 박수치고 떠나라. 그게 웃는 거예요. 판례가. 1번 저당권 중간에 임차인, 2번 저당권 있죠? 2번이 경매도 이 임차인은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사집행법 경매 시행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2번이 경매에도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니까 맨 앞에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대항력 갖춘 임차인 값 있고 저당권 있고 보증금 증액했죠? 그러면 거기 저당권 앞에 있는 금액만 슈퍼지. 증액 부분은 슈퍼가 아니니까 증액 부분은 경락에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고. 맨 밑에 거 1번, 2번 중간 있죠? 자, 왼손 보세요. 펴보세요. 1번 가려보세요. 1번을 가려봐. 그러면 이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낀 임차인은 원래 뭐가 아닌데, 슈퍼가 아닌데, 그 1번 저당권 금액이 만약에 뭐가 되면, 누가 변제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슈퍼가 될 수 있다는 판례예요. 그럼 지그시 가서 거기 있는 판례를 하나, 둘, 세 개를 뭐 하면? 읽어서. 내 거서 소화를 한번 하면 좋은데. 가서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맨날 박수 치고 떠나라. 박수 치고 떠나라. 뭔지는 몰라. 그게 뭐야? 본질이 안 맞잖아. 이게 박수 나라는 애가, 아, 그래서 그렇게 해놨구나.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간략하게 할 수 있을까 감탄해야 되는데 맨날 박수치고 떠나라 놓고서 문제품 몰라. 그러니까 지금 안 늦었으니까 알고 있는 걸 갖다 놓고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있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공부를 얍사하게 하지 말아요. 좀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편하게 해서는 안 되고 약간은 뭐야? 지금 조문도 한번 찾아보고 기본서 한번 찾아보시고 가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가면. 책에. 자, 90번 가겠습니다. 90번은 정답이 5번. 저당권 설정된 주택을 임차 대항력 갖춰 있죠? 후순위가 경매했죠? 뭐 후가 하든 말든 뭐서? 앞에 저당권이 선이죠? 이게 뭐 이게? 낀 임차인이죠? 중간에 낀 임차인은 뭐 한다?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된다? 죽죠? 대응할 수가 없죠. 5번 틀렸고. 91번 똑같은 거예요. 정답은 4번. 90번에 5번이나 91번에 4번이나 똑같은 겁니다. 누가 경매했든 후순위가 경매했든 뭐 한다? 사라진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법 중요한 조문. 자, 거기 10조 보시면은 거기 이거 안 해놨구나. 네? 10조 나옵니까? 아, 92번이요? 아, 90번 했구나. 미안합니다. 92번 똑같습니다. 이것도 정답은 3번.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그림 그릴 생각하지 마세요. 주택, 임대차, 저당권 문제가 사례 문제가 나오죠. 네? 그때는 그 임차인이 최초의 저당권 앞에 있는지 뒤인지 그것만 봐. 슈퍼 낼까 안 낼까? 안 내. 슈퍼 1번, 2번 중간 낸단 말이에요. 그림 그려볼까요? 92번? 못 그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은 1번하고 2번 저당권 중간에 낀 주택 임차인이야. 그러니까 다 읽지 마시고 최초의 저당권 앞에 있는지 뒤에 그것만 확인해. 그리고 바로 밑으로 들어가. 그리고 배당 받는 거 중요치 않아요. 먼저 배당 받고 두 번째 배당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묻는 요런 다른 게 아니고 이 임차인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서 살아남는지 죽는지 그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그것만 찾아보시면 답이 나와요. 기출 문제예요. 이건 낀 임차인이에요. 뭐라고요? 낀 임차인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뭐 1번 배당을 받고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번, 3번 둘 중 하나라는 얘기예요. 을과 병 중 누군가가 경매 신청해서 경락됐다. 임차권은 잔여 존속 기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하겠죠? 그럼 취포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3번은 뭐랬습니까? 2번 저당권 실행이 경락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배당받지 못했다. 경락한테 임차권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누가 경매해도? 2번이 경매해도. 정답 몇 번? 3번. 뭐가 아니므로? 축포가 아니므로. 그 그림도요, 글자도 굉장히 문장이 지저분해요. 읽어볼까요? 갑은 을을 왜 안 읽어? 내가 형 읽어볼게. 갑은 을을 채권자로 수액 저당권 설정된 무 아파트. 누구 아파트예요? 이상하게 문장이 희한하게 났어요. 무 아파트가 있는데. 그 다음 뭐야?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을을 채권자라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붙어 있는데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갑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병이 또 뭐 받고? 대출 받고 채권이 있고 여기 저당권 붙었죠? 또 문장도 지저분하게 또 뭐 해놨어요? 갑이 대항력은 갖춰놨는데 또 확정일자는 어디다 붙여놨다고? 저당권 뒤에 붙여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림 그리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림 사례 문제가 나오면요 힘들면 사례 문제 10개 그냥 탁 날려버려요. 패스하라고 패스. 다른 데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뭐예요? 그냥 되는 대로 풀어. 그냥 되는 대로 풀다가 무난하게 70번까지 읽고 70번부터 80번 읽어보지부터 찍고 나온다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지금. 관건은 70번부터 80번까지 뭐한다? 끝까지 읽으란 얘기예요. 중간에 10문제 뭐하고 끝에까지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격한단 말이에요. 내 말은. 근데 무난히 읽다가 여기서 끝내.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민법만 가지고 왜 얘만 가지고 그래? 31번부터 40번까지 있잖아 지금. 얘도 좀 근이란 말이야. 왜? 그러니까 그냥 1번부터 무난히 쓰다가 그냥 다 틀려버려. 그럼 전략을 짜란 말이에요. 학계론 20개 풀고 민법 20개 풀고 그렇게 문제 풀란 얘기예요. 그럼 승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당권자 이거 입장권 있죠? 무슨 권? 입장권. 얘가 입장 두 번째 하겠네. 확실히 입장권 세 번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1, 2, 뭐 4, 5번은 전부 다 뭐예요? 1, 4, 5는 전부 다 배당받는 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당?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느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중간에 있는 거죠. 더 지저분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다가 또 뭐야? F 해놓고 뭐야? 가압류 들어가. 뭐 들어가? 하거나 말거나. 저당권 뒤에 들어갔으면 뭐 슈퍼 아니야. 그 밑에 들어가서 대항할 수 있는 거 그것만 답 쓰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푸는 요령을 설명드린 거 아시겠어요? 92번은 정답 몇 번? 3번. 이 출제자는 성격 이상한 사람이야. 이 순서대로 문장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파트 있는데 저당권 있고 갑 대항력 갖추고 저당권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신 이상한 사람이 뭐 왔다 갔다 지어졌다.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90 몇 번? 3번. 다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뭐 전부 다 글자를 뚫어놨네. 거기 10조 1호에 3기 있습니까? 네. 상기, 참회, 3기 동그라미. 10조의 4 있습니까? 네. 임대인 3개월 전 3개월 동그라미.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조에 8 가시면 3기 있습니까? 몇 개요? 10조에 8? 연체가 2기 아니죠? 3기죠? 그래서 앞에 법정 가볼게요. 다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있죠? 네? 10조 나오잖아요. 그 제목이 뭐라고 됐어요? 상가 건물 있죠? 자, 거기 상자 보세요. 상자를 갖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숫자 3으로 고치세요. 상가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저보다 뭐가 많아? 3기, 3개월, 3기. 자, 해지 사유는 일반법은 2기입니다. 주택 임대차 2기일까, 3기일까? 2기야. 근데 상가에서는 뭐야? 3기. 그 계약갱신 요구 3기 때문에 해지 사유도 3기를 한 거야. 2기 아니에요. 3기. 다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갑시다. 거기 보시면은 12조가 있네요. 몇 조요? 12조. 가등기 담보는 청산한 다음에 본등기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권리 취득 실행이에요. 아시겠어요? 가등기하고 청산한 다음에 본등기하는 게 권리 취득 실행이고, 곧 청산하다가 누구한테 얻어 터지냐면은 후순위 권리한테 얻어 터질 확률이 99.99%야. 그 지가 그냥 경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팀, 백팀 기억나요? 최초에 누가 있고요? 채무자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선순위가 있고, 가등기 담보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 거야. 많이 나면 네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최초에 누가 있고요? 채무자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고? 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고? 가등기가 있고, 후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 기준 잡아서, 가등기 담보 잡아서 앞에 있는 사람이 뭐고, 뒤에 있는 사람이 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부 다 채무자 등에 대해서 전부 다 채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쪽이 뭐가 되고, 청팀이 되고, 이쪽 후순위하고 채무자 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백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목적 부동산. 이걸 뭐 해서 평가. 빼기 청팀하면 뭐가 나와요? 청산금이 나오죠. 그러면 청산금 받을 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백팀한테. 아셨어요? 그럼 먼저 얘한테 알려주고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불만 있으면 터뜨리면 되겠죠. 그래서 12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권리자는? 후순위 권리자는 자신의 청산 기간 내 한해서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요게 99.99%예요. 몇 프로? 그러면 이한테 얻어 맞을 바에야 12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담보 가등기 근로자는 선택에 따라서 3조 규정에 담보권 실행, 가등기 청산 본등기 권리 취득 실행, 또는 목적 부동산 경매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청산하다가 밑에 후센터 얻어맞고 경매 당할 바에야 자신이 뭐 하는 것도 나아요. 그냥 경매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 경매 시 가등기권 거기 뭐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저당권으로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93번 갈게요. 93번은 정답은 5번.
청산 기간 전 을이 다른 채권자 강제 경매 통해서 제3자가 수익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 가등이 담보권자나 그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저당권 보니까 우선 변제 받고 끝나는 거지 본등기 청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등이 담보권 누가 경매했든지 물어본다. 저당권으로 간주한다. 네, 94번 가겠습니다. 자, 94번은 틀린 게 5번. 리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긋하고 리얼을 잘 기억하세요. 뭐하고 뭐요? 자, 이런 겁니다. 청산금 평가죠. 네? 이런 얘기예요.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는 되나 채무자 등 일부 누락하면 용서 못 받습니다. 그게 리을하고 지긋이야. 보통은 객관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근데 주관적으로 평가해도 청산기간은 뭐 한다? 진행합니다. 그게 뭐죠?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의 효력이 없다고 돼 있죠. 그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거지같이 뭐 해도 평가해도 용서됩니다. 근데 채무자 등 일부 누락하면 그건 용서 못 받아. 그러니까 거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은 뭐한다? 효력이 있고 진행합니다. 근데 채무자 등 일부를 누락하면 청산기간 뭐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하고 뭐 기억하세요? 디귿, 리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부동산 신명법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죠? 제가 주문까지 걸었을 거예요. 면신탁이 풀리면 합격한다. 이전형, 그 다음 뭐예요? 중생형, 무슨형? 계약형 잘 풀으세요. 이전형, 명의신탁 무효죠? 물권 변동 무효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 밑에 수탁자가 아니고 신탁자. 그러니까 아까 수탁자는 점해봐야 타주예요. 그러니까 타주는 해봐야 점유, 취득시도 안 되고 등기, 취득시 안 되죠. 만약에 신탁자가 점유하면 점유 취득시는 가능해도 등기 취소 안 되겠다. 중생령 누가 매도인 되는 거예요? 누가 매수인이에요? 신탁자가 매매하는 거죠? 그죠? 이 특징, 명시탁은 무효죠? 특징, 매도인이 선이고 아니고 관계없습니다. 무효야. 무슨 령은? 중생령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야. 이전형, 신탁자 소유자죠. 중생형, 매도인이 소유자죠. 선악 관계없어. 무조건 이게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 매도인. 근데 계약형은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고 악이면 무효. 그림으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몸뽕짝이 나을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매도인이 선이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수탁자가 소유자죠. 매도인이 악이면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매도인 소유자다. 그런 얘기고.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보호되죠. 수탁자 등기가 유효건 무효건 관계없어. 제3자는 무조건 뭐한다? 선악 묻지 않고 보호되죠. 자, 맨 밑에 박스 치세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 경우는 해지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죠. 해지는 언제 쓴다? 유효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명의신탁에 유효하면 해지할 수 있어. 사실은 관계 명의신탁은 무효니까 해지가 안 되겠지. 지금 거긴 전부 다 명의신탁이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해지가 안 되겠죠. 자, 95번 갑니다. 자, 명의신탁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정답은 5번. 탈세 목적 명의신탁.
법률 적용 되겠죠. 갑과 을 묵시적 명의신탁 무효죠. 그 다음에 을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 등청 보전을 위한 뭐죠? 가등기의 경우도 명의신탁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적용할게요. 빈 여백 써보세요. 일반 가등기 반대화살표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담보 가등기는 이 부실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는 부실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무슨 법 적용해요? 그 가담법 적용하는 것이지 부실법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는 뭐죠? 부실법 적용할 수 있죠. 왜? 가등기에서 나중에 본등기에서 명의신탁에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가등기 무슨 가등기 비교하세요. 담보 가등기는 가담법 적용하고 부실법 적용 없다 기억하면 되죠. 근데 무슨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는 무슨 법? 가담법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 가등기는. 그래서 무슨 법? 부실법 적용하는데 이렇게 반대로 기억하란 말이에요. 다시 담보 가등기는 무슨 법 적용하고 가담법 적용하고 부실법 적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일반 가등기는 가담법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 96번. 정답은 1번.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네?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보호 받는다고 했잖아요. 정답 말씀드릴게요. 96번. 네, 97번 갑니다. 자, 97번은 이건 이제 계약형입니다. 무슨요? 그럼 계약형에서는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중생령은 이렇게 들어갈 것이죠. 중생령은 명의신탁이 돼 있으면 누가 매수인 되는 거예요? 갑이 매매를 통해서 가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형이에요, 이게? 중생령이고. 계약형은 누가 매수인 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을이 하는 경우죠. 이렇게 이게 무슨요? 계약형. 이게 무슨요? 중생형. 97번은 계약형입니다. 그래서 설명 중 옳은 것인데, 자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네? 이게 선이면 그죠? 누가 소유자예요? 등기된 을이 소유자예요. 깨성답 몇 번이면 4번? 몇 번? 병은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누가 소유자니까? 명의신탁은 유효입니까? 무효죠. 그럼 세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없죠. 아, 명의신탁이 모임으로 이거. 그게 무효니까 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만약 을이 정한 때 등기해졌죠? 정은 뭐야? 사람 묻지 않고 취득하겠죠? 자, 98번은 아예 그냥 계약 명의 신탁 약정했죠? 근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97번은 선의를 낸 거고, 98번은 뭘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일 때는 이 물권 변동이 뭐가 되고, 이게 악의일 때는 무효가 되죠. 그럼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을이 등기돼 있어도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기는. 여긴 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7번은 선이 냈고 98번은 뭐 낸 거예요? 악의. 그래서 정답은 4번. 몇 번이요? 가서 해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9번은 중생형. 무슨 형이요? 그럼 중생의 특징이 아까 얘기했었죠? 병의 등기가 이로 넘어갔죠? 그러면 이 물권 변동이 병이 뭐이든
선이든 악이든 이건 무조건 뭐라는 거? 무효. 그러니까 중생형은 선악 관계없이 무조건 뭐고? 무효고. 계약형은 선일 때 유효고 악일 때 무효란 얘기예요. 네, 옳은 지문은 정답은 1번.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지금 여기 중생령인데 토지를 누가 점유하고 있다고요? 갑이. 을은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닙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을은 갑한테 뭐야? 이 점유를 달라 할 수는 없어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2번 질문은 갑은 병한테 X토지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있죠. 이 계약이 뭐가 되기 때문에? 유가 되기 때문에 다시 달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병은 을한테 X토지 등기 말서 청구할 수 없어요? 병이 무슨 자니까? 아니, 소유자니까 당연히 무효 등기 지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고. 네 번째, 갑은 을한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서 소유권 등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 달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갑은 을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채권, 유치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99번은 뭐예요? 무슨 형? 중생형. 네, 그 다음에 이제 100번, 마지막입니까? 이 100번은 이제 차이가 뭐냐면 아까 97, 98 있었죠. 자, 97, 98에다가 써놓을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써놓은 말은 이거는 매매입니다. 97, 98 있죠. 97은 계약형에서 매매했을 때 매도인이 선이면 소유자가 누구고 수탁자고 악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네? 매도인 거죠. 선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100번은 경매야, 경매. 뭐라고요? 갑은 진행 중인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한테 돈을 줬죠. 그럼 누가 나가서 한 겁니까? 네? 병이 나서 한 거죠. 아니 뭐 사람 이름만 다른 것 뿐이지 뭐. 갑은 병한테 돈을 주고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경매 받아오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채무자 이름은 없죠? 네? 그죠? 자, 을수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을토지 나왔네요. 여기 나왔죠? 을토지입니다. 자, 경매서만 이게 무슨 형이에요? 계약형이죠? 따라서 갑병 명의신탁은 무슨 형이다, 여기?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하죠? 계약형이죠? 자, 두 번째, 갑과 병 명의신탁을 을이 알고 있었어요. 을이 뭐라고 해요? 악이야. 보통 알까 모를까? 보통 모르죠. 근데 경매는 선이 악이 관계없어. 무조건 누가 소유자다? 병이 무조건 소유자야. 어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매는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나 안 돼. 돼. 매매를 하겠다 안 하겠다 선택 권한이 있는데 이건 경매죠. 돈을 못 갚아서 경락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경매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매매는 이 사람이 사고 팔 매매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팔겠다 안 사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주지만 경매는 뭐 당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돈을 못 갚아서 경락당하는 처지니까 뭐 관계없이 이 무조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채무자가 뭐이든 무조건 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생형은 선이 악이 관계없이 무조건 뭔데? 뭐이니까 누가 소유자? 여기 소유자야. 근데 계약형은 매매했을 때 매도인이 뭐면? 선이면 유효고 악이면 무효죠. 근데 매매가 아니고 이게 뭐가 됐을 때는 관계없이 무조건 유효. 그러니까 같이 기억하라는 얘기야. 하나만 기억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중생령은 뭐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야? 매도인.
근데 계약형은 매도는 뭐면?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 이거 매매예요. 그때 만약에 뭐 할 때는? 무조건 뭐다? 유효. 그래서 니은이 함정이야. 니은 지문 틀렸다는 얘기예요. 디귿 당연히 돈 부당에도 반환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안 됩니다. 뭐? 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번 정답 몇 번이다? 3번입니다. 백상 끝났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장들 있죠. 그래도 세부첨부 충분히 점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넓히지 마시고 이것 따라 보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뭐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또 16개를 뽑아서 갖고 올게. 네? 그것도 계속 읽으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